버치트는 2006년부터 국내 최초로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이를테면 어떤 금융사가 존재를 하고 그 금융사에서 이체가 일어날 때 송금하는 그 계좌의 유효성이나 사기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이상이 있다면 고객에게 알람을 띄우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금융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사업이었고요. SaaS 방식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사용량이 급증해도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동시에 디도스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데에도 용이하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라이파 사업을 통해서 버치트는 단기간 내에 운영 환경을 IDC에서 금융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클라우드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경험해보지 않은 기업이라면 사업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환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MSP를 충분히 활용해서 협업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축적된 금융사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목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이고요. 현재 금융 분야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기존 금융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고객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그런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300만 명의 금융 소외계층, 씬파일러들이 존재를 하고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대한신용평가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금융 소외계층들을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보듬는 그런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약간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고 17년, 18년이 지난 이제서야 알려진 서비스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